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디센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히어로가 올라왔습니다. 피처링 제이슨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돌아왔어요. 제가 이거를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득다리같이 유튜브로 달려가서 시청을 했습니다. 비트 굉장히 좋고 랩도 뭐 묵직하고 좋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가사를 또 여쭤봤어요. 히어로라는 이곳은 그러니까 뭐 약간 구독자님들을 통해서 알아낸 느낌은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데 용기를 주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가사 텍스트가 올라가져 있길래 제가 구글 번역을 통해서 또 따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디센트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평범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길을 만들었고 쉬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보니까 성공이 따라왔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는 살면서 반드시 오니까 기회를 반드시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힙합에서 바라는 좋은 가사들이에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일부 사람들은 힙합을 갱스터 뮤직이라 그래서 뭔가 악영향을 끼치고 뭔가 부정적인 바이브로 보이는 시각들도 많지만 힙합은 언더독의 음악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언더독이 승리하는 삶을 꿈꾸는 거잖아요. 뭔가 항상 방어적이었던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긍정적인 포지티브 바이브를 여기에서는 아주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뮤직비디오에 보면 뭐 체게바라 같은 인물들도 보여주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영웅을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제는 거창한 막 시대를 바꾸는 뭐 그런 영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성취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것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디센트가 들려주는 이 긍정적인 바이브를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디센트의 히어로 피처링 제이슨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가사 스타일은 링로스가 들려주는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오, Fragment, Air Jordan 3죠? 아, 이게 여기서 또 보여주네. 저 신발 조던 3가 비주류 비인기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Fragment 콜라보기 때문에. 또 순간 또 이런 거를 발견을 해냅니다. 와 올드카드 봐. 와 올드카 진짜 멋있어. 이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링로스 같은 래퍼를 얘기했듯이 약간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좀 묵직한 바이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 아 이게 몽골리안 힙합의 오지 바이브인 것 같아요. 오지 오지. 음악은 들으면 약간 웨스트사이드 느낌이 많이 나죠. 로우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달려가는 그런 느낌들. 카메오들이 많이 나오네. 아, 다 각자 그 영웅들의 분장을 하는 거야? 넬슨 만델라, 밥 말리. 뭔가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같아.
지금 거론한 사람들 뭐 체게바라, 맘말리 뭐 이런 사람들, 넬슨 만델라, 전부 다 시대를 바꾼, 힙합으로 표현하면 게임 체인저들이잖아요. 미술관 같은 데서 촬영하니까 고급스럽다. 예전에 왜 제이지가 그 마그나 카르타 홀리그레일 그 아트 비디오 촬영할 때 미술관에서 찍었잖아요. 되게 좀 힙합을 예술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약간 그런 바이브 같아. 이분 훅도 굉장히 캐치해요. 듣기 좋은데요? 확실히 디센트가 버시스 보이즈를 위한 뭔가 뭐 빅지든 디센트든 몽골리안 힙합에 그냥 버스 느낌이 나는 래퍼들이 좀 있으니까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 버스 있잖아, 버스 진짜 리얼 버스 이런 느낌. 비트도 되게 좋고 가사의 취지도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 영상미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아. 아, 몽골리아 아트 갤러리. 아, 좋습니다. 좋아요. 긍정적인 가사의 음악들은 더욱더 좋아요. 100번, 1000번을 써도 좋아요. 제가 힙합 래퍼들이 쓰는 가사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뭐 디센트가 막 프라그먼트 조던 3를 신고 뭐 롤렉스 데이데이트 금통을 차고 이렇게 랩을 하는 걸 자체를 아 저 사람은 또 왜 쇼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 보기 불편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샀어. 그리고 나는 성공을 했어. 잠깐의 휴식에 안주하지 않고 헛슬리는 했어. 존나 헛슬리는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존경하게 됐어. 나는 존경받는 래퍼가 됐어. 나를 봐봐.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제가 또 따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죠. 사실 이런 바이브의 가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힙합에도. 근데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의 의무감처럼 쓰는 가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힙합 팬들의 존경을 받아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그 래퍼들의 역할은 뭐다? 긍정적인 가사를 쓰고 좋은 어린 래퍼들을 서포트하면서 너희들도 허슬리는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고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히어로는 다른 뭐 거창한 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2021년에 바라보는 히어로는 게임 체인저는 뭐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카니어 웨스트 같은 뭔가 게임 체인저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어떤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의 가사는 더욱더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비트도 좋고 랩도 묵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